수염에 대해서 내가 썰 하나 얘기해 줄게요. 내가 옛날에 수염이 얼마만큼 많았냐면, 언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사진을 보여줄게요. 여기 봐도 나 있잖아 수염. 그치? 이게 다 수염이에요 이게.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염을 안 깎았을 때가 수염 보이지 이렇게? 수염 보이지 이렇게? 여기까지 다 수염이 있었어요. 여기까지 싹 다. 그 처음에 서면에 정말 유명한 피부과예요. 거기에 재무를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병원도 지금 생각하니까 페이닥터였어요. 피부과도 페이닥터가 있나봐. 원장님이 그 병원에 오는 날이 있나봐. 처음에 레이저를 했는데 처음에 효과가 좀 좋은 느낌이었어요. 한 세네 번 했는데 여기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까맣게 된 거예요. 레이저 해서 이렇게 까맣게 색소침착 생겨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난리가 나고 나도 지금 너무 놀래고 막 그랬는데 장인애들이 이제 거기 이제 신경 쓴다고 또 레이저를 했는데 레이저를 하다 보니까 여기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졸라 스트레스 받는 거야. 이거는 이제 인생 끝났다 할 정도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. 그러다가 털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어디 신사동에 거기 진짜 잘하는 데가 하나 있다고 마지막으로 거기 안 믿고 한번 찾아가 보자고 내가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레이저를 하는데 색깔을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쭉 당겨갖고 탕탕탕탕탕 하고 하는데 어머 한번 하니까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색소침착 생긴 것도 싹 없어지고 뭐 그래 그 병원 너무 좋다 그래갖고 내가 젠더 데뷔 갓 데뷔한 친구들이 있으면 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거기를. 그분은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근데 지금은 안 계시더라고 그분이. 너무 잘해요 그때.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가 너무 까매져가지고 이게 파봐도 안 돼 그래갖고 조금 조명받으면 이 새까매 털복숭이처럼. 아침에 끝나고 그 손님이랑 아는 언니들이랑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그래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다 나눴어. 나는 이제 어제 막내급이니까 밥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 하나가 막내야 이러면서 날 불러 밖으로. 그래갖고 내 언니 이러면서 얘 가방 들고 나와봐봐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딱 나왔어. 그랬더니 얘 손님이 너희 보면 밥맛 떨어진다고 좀 가라앉다면서 이걸 수염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저런 것까지 보면서 밥 먹기 싫다면서 자기 돈 쓰면서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. 나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이러더니 가 자기 블랙 손님인데 이러면서. 그러고 내려오는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바나나 우유랑 김밥 한 줄 사갖고 숙소 올라가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. 30분 울었나 봐. 흘릴 때도 이렇게 흘려야 되잖아. 여기 화장 지워주면 안 되니까 집 갔을 때까지 그 정도로 심했어요. 치사하게 씨발 먹는데 조금 먹고 가게 하면 되지 개새끼가. 진짜 짜증나 죽는다. 밥값이 아니라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고 한 번 먹는데 한 8, 9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내 막내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손님이 사주고 이러면 한 번씩 제가 얻어먹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 또 손님이 없던 시기라서 그리고 사주는 손님도 없었고 언니들도 뭐 그런 거 사주지 않고 그러니까 구석 달만인가 그 집 음식을 너무 먹고 싶은 딱 먹으러 간 거예요. 너무 설레서 갈비찜 그거 너무 매운 갈비찜 너무 이렇게 먹고 싶어하고 막 설레하고 숟가락 들고 막 침이 꼴깍꼭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 못 끄지라는 거야. 근데 아직까지 그 부산 그 서면에 버젓이 그 있어요 그 병원이. 진짜 서러웠어요. 괜찮아요. 새로운 커밍송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에요.